쭉 보셨는데 약간 표정이 얼떨떨하시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아, 들켰네. 다 네. 보셨잖아요. 아, 들켰네. 보긴 다 봤어. 이제 네. 할 것 같기는 한데 해봐야 알겠어요. 해봐야지. 네. 옛날에 뭐 그냥 기차표 아 예매하러 갈 때가 확실했는데 이거는 꼭 해봐야 되니까 간편한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확신 있게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어, 그래도 옛날에는 직접 가서 예매하고 줄 서고 이런 것들이 타손안으로 들어와서 네.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뭐 배낭에 도시락도 싸갖고 가고 신문지로 아예 그냥 깔고 앉아서 깔고 앉아가지고 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막 줄 서 있고 이런 설전이나 뭐 명절 전에는 네. 네. 근데요, 선생님, 뭐, 사실 여행이라는 게 늘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날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예매했던 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갑자기 뭐 스케줄이 갑자기 확 뭐 변동이 있다거나.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이 예매를 하시면 내가 잘 예매를 했는지 시간은 맞는지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쉽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승차권 확인이 있어요. 네, 승차권 네, 확인. 그 승차권 확인을 이렇게 누르시면 네. 우리가 예매했던 이 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고 출발지랑 도착지가 맞는지 그리고 시간은 또 맞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네. 이제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서울에서 부산, 네. 서울은 새벽 5시 56분에 출발하고 부산에 11시 36분 도착. 네. 이걸 이제 취소한다는 거죠? 네. 이걸 취소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반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반환하기?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어떤 표를 취소해야 하는지 선택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취소를 하실 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앞에 네모를 눌러주세요. 요 티켓을 반환하고 싶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네. 아래에 있는 반환하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바로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0원입니다. 없습니다. 네. 네. 다행히. 네. 다행히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임박해서 네. 취소하면은 좀 수수료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럼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뭔가 취소를 해야 되면 얼른 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수료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반환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누르시면 네, 정상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열차표 예매와 이제 취소까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33분인데요. 또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어떤 궁금증 갖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통화하면은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예, 녹취 기능 말씀하시나 봐요. 네. 네. 어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네, 자동으로 녹음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통화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네, 통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누르면 지금 현재 여기 일단 해봐요라고 이렇게 떠 있어요. 거기 네.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화 버튼 똑 누르면 통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녹음 버튼이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녹음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지만 내 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요거를 네, 꼭 눌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요거를 누르시고 통화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화가 연결된 후에 바로 녹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네. 통화가 끝났을 때 저절로 그 끝까지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끊어지면은 바로 이제 녹음이 딱 종료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아, 저는 의도치 않게 네. 볼에 닿아가지고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녹음기능이 터치가 됐구나. 웃다가 여기에 닿아가지고 네. 가끔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생활이 편해지는 스마트폰 활용법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무엇일까요? 갤러리 200% 활용법. 아, 갤러리면은 이제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보는 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엠씨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사진이랑 동영상을 확인하는 어플로만 알고 있는 게 이제 갤러리 앱인데요. 그렇죠. 그 갤러리 앱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이 기능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도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아서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많은 어플들의 효과를 다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기능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갤러리 앱은 뭐 어떤 스마트폰에나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면 그만큼 사진과 동영상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MC님들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냥 냅둡니다. 너무 사진이 많아서 뭘 분류해요, 선생님. 그냥 날짜대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아니,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 분류가 있어요? 그 자체를 네.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그냥 찍어서 거기다 그냥 두면은 내가 그래가지고 네. 찾는 거요. 네, 후루룩 하면 올라가요. 막 방송국에서 사진 보내느라 하고 찾느라고. 우리 선생님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네요. 뭐예요? 어떻게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사실 막상 찾으려고 하면은 막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갤러리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면은 갤러리 네. 앱을 저희가 일단 갖다 놨어요. 요거네요. 갤러리 앱을 한번 네. 눌러볼게요. 네. 톡. 오, 타이밍 잘 맞았어요. 맞습니다. 됐더니 예. 여기 하니까 이건 누구야? 오늘 찍은 사진 아, 대박. 그리고 네. 어제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왼쪽 하나 어제라고 네, 보이시죠? 네. 그렇게 날짜별로 쫙 다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 앨범, 스토리라고 이 세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네. 사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앨범 있죠? 요거 네. 앨범 눌러볼게요. 톡톡 눌렀더니 앨범은 우리가 사진을 한꺼번에 쭉 나오기 때문에 분류해서 넣고 싶을 경우에만 네. 그냥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풍경사진, 방송 중이라고 하는 이런 앨범이 만들어져 있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있네요. 앨범이 3개가 있네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나만의 앨범을 하나 만들고 싶다면요. 따로. 네, 따로 내 거 지금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이게 3개 보이시죠? 네, 맞아요. 이거 한번 톡 눌러볼게요. 톡. 자, 이거 누르시면 여기에 오, 맞아요. 앨범 만들기. 네. 앨범 만들기 톡 눌러볼게요. 네. 눌러서 여기 앨범 이름을 한번 정해 볼 건데요. 일단 해봐요로 제가 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봐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버튼을 톡 눌러줄게요. 네. 완료. 그러면 왼쪽 화면이 생겼습니다. New라고 해서 네. 새로운 폴더가 추가가 됐는데요. 아직 사진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원하는 사진들을 저장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요 사진... 안에. 그럼 이거를 탁 치면 되겠네요. 사진을 이제 거기다 옮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냐면요. 다시 이제 카메라 폴더, 근데 왼쪽에 있는 사진 폴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서 여기에 이제 옮기고 싶은 사진들이 쭉 있을 거예요. 네, MC님 이 사진을 꾹 눌러볼게요. 삭제하고 싶은 사진인데. 네,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하여튼, 네, 요거. 동그라미가 네. 왼쪽 상단에 뜨죠? 네. 자, 이거를 계속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네, 요기. 하나. 뿅뿅뿅뿅뿅. 옮기고 싶은 애들을 다 선택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일단은 12개 다 선택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그렇다. 하시고요. 이젠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더보기라고 있어요. 여기. 그렇죠? 더보기를 톡 눌러 주시면 여기에 앨범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 톡 눌러 볼게요. 톡. 눌렀더니 여기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었던 일단 해 봐요라고 하는 폴더 보이시죠? 네. 이걸 톡 눌러 볼게요. 탁. 누르면 항목으로 이동돼서 앨범을 톡 누르면 여기 일단 해 봐요라고 하는 앨범에 쫙 모인 것을 다 옮겨 왔네요. 12장이. 네,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오미연 선생님처럼 이게 저도 사진이 엄청 만 몇천 장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하나하나 다 찍어 가지고 옮기기에는 12장은 하겠는데 네. 1200장은 못 하겠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사진. 네. 사진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오늘 촬영한 거, 오늘? 그리고 어제 네. 촬영한 거. 네. 근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임대폰이라서 사진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는 아마 만 개 이상. 17,000장이라니까요. 엄청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초과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보통 사진을 보실 때 네.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3단으로 되어 있죠? 네. 이거를요,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슉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오, 커졌습니다. 1단 구성으로 이렇게 네. 바뀌게 돼요. 그냥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1단 구성 자체는 사진을 크게 볼 수 있어서 좋지만요. 네. 아무래도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보기, 한 17,000장을 한꺼번에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는 손가락을요, 이렇게 슉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오므려주세요. 한 번 더 오므려 볼게요. 그러니까 4단이 됐죠. 여기서 한 번 더 오므리면 7단. 아. 네. 그러니까 엄청 작아져 더 다 들어왔네요. 많은 사진을 네. 전체적으로 많은 사진 한눈에 보고 싶을 때 정말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원하는 사이즈로 편하게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은 옛날 것도 찾기 쉬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네. 갤러리 활용법 다음에 또 숨겨진 기능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예. 네, 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데 네. 여기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스토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스토리! 여기서 봤어요. 네.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스토리라고 있는데 네. 이 스토리 기능이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간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진들을 찍었다면 네. 그것들 중에서 괜찮은 사진들만 묶어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네, 맞아요. 영상으로. 오. 그래서 쉽게 이해되시도록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우선 네. 이미지 톡 눌러볼게요. 중간 톡, 톡.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재생 버튼이 나와요. 네. 재생 눌러볼게요. 재생. 음악도 깔려있네요. 네, 맞아요. 아,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영상이네, 그냥. 자동으로 영상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오, 이거 오, 멋지다. 멋지긴 한데 이거 전문가나 하는 거 그러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울 것 같은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선생님도 하실 만큼 정말 쉬워요. 그래요? 네, 너무너무 쉬우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스토리로 다시 한번 눌러놨고요.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있죠? 네. 세 개를 톡 눌러볼게요. 톡. 누르시면 편집, 스토리 여기다. 만들기, 콘텐츠 숨기기. 그렇죠. 여기에서 뭘 눌러야 될까요? 스토리 만들기. 그렇죠. 스토리 만들기를 톡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스토리 만들기라고 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아, 여기도 여기에. 제목을 정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해봐요 또 적어볼게요. 네, 일단 해봐요. 일단 해봐요. 했어요. 이렇게 하고 추가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 누르면 사진을 이제 선택하라고 나와요. 아~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한 장 한 장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앨범에다가 한번 모아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앨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앨범! 앨범! 톡! 톡. 누르시면 일단 해봐요라고 아까 전에 앨범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톡! 눌러볼게요. 톡. 그래서 전체가 이걸 난 다 쓰겠다. 다 쓰겠다. 네. 하나하나 다 눌러서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완료. 완료를 눌러야 되겠죠. 근데 사진 하나 잘못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위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 보이세요? 빼기. 마이너스가 여기 있네요. 아, 그죠, 그죠. 그 빼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빼기. 요거. 빼기 하나 톡 눌러볼게요. 빠졌죠? 빠졌습니다. 빠졌죠, 그죠? 네. 요거 탁 누르면 빠지네요. 톡 누르면 빠지죠, 네. 그쵸? 이렇게 해서 뺐고요. 네. 총 9장의 사진이 들어갔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톡 눌러볼게요. 톡 누르면 영상 일단 만들어졌어요. 이거 한번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이야. 그 재생 이거 다시 누르면 되네. 아니, 그새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다. 좋다! 네. 오! 네. 일단 해봐요. 와. 너무 열심히 한다. 네. 와. 오셨던 선생님들. 여기서 멈출게요. 이거 삭제. 여기서 멈출게요. 좋은데 왜요? 야, 이게 너무 쉽게 금방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만들기 누르고 네. 사진 선택하고 그리고 그냥
완료하면 되네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여행 가거나 어떤 집안에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거 하나씩 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맞아요. 드는데, 근데 전문가한테 맡기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직접 만들려고 하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좀 쉬워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미연 선생님 어떠세요? 할 수 있다. 아, 오미연 선생님 지금 네,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막 그 의욕이 보입니다. 주먹을 들긴 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 해서 보내줄게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이제 만드는 게 쉬워 보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문구도 넣고 싶고 왜 저기 TV 맞아, 프로그램처럼 자막도 넣고 음악도, 또 음악도 좀 멋지게 좀 깔고 네. 이런 것도 돼요? 됩니다. 오호! 아, 정말 됩니다. 가르쳐주세요.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 다시 원래대로 한번 돌아볼게요. 네. 일단 해봐요 스토리 그걸 다시 한번 통 눌러볼게요. 네. 누르셔서 아이고 잠시만요. 네. 다시 누르고 스토리 네. 네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일단 네. 눌러볼게요. 네. 누르면은 자 여기 눌렀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연필 네. 모양이 보입니다. 네. 이게 바로 편집인데요. 아. 이 편집 글자를 톡 눌러볼게요. 톡 눌렀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네. 내 휴대폰에 혹시 연필 모양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기종이 다르면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처럼 한 방법을 했는데 안 되신다면 사진을 선택하신 후에 그냥 완료 버튼을 누르신 다음 네 이제 볼게요. 네. 사진을 선택하신 후에 완료 버튼을 오른쪽 상단에 눌러볼게요. 누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주시면 네. 그러면 여기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네.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아 네. 하이라이트.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게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다 같으니까 잘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아래쪽에 역동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이 들어. 아 이거 음악 얘기군요. 음악 그쵸, 그쵸? 어떤 음악을 분위기라고 쓸지?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자 이거를 한번 왼쪽으로 손가락으로 슈루루루 이동시키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코믹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코믹으로 한번 해볼게요. 맞네, 코믹에. 자 코믹 터치 탁. 이렇게 나오는 음악도. 아, 그럼 여기 영상에 이제 깔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좀 여유로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야, 진짜 분위기 갑자기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 자, 이걸 통해서 같은 사진인데도 배경음악과 분위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저주희가 원하는 분위기를 자기가 직접 좋아하는 분위기를 선택을 그렇죠. 하면 사진이 이제 바뀌는 효과 그리고 배경음악까지 그 분위기에 맞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즐거운 분위기를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즐거운 여기 있죠? 네. 즐거운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글씨를 입력해 볼 건데요. 네. 글씨를 입력하시려면 글씨는 화면 아래 보시면은 이게 T자라고 써져 있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텍스트네요. 네. 그걸 한번 톡 눌러볼게요. 톡 눌러볼까요? 네. 톡 눌러보면은 아. 여기에 다시 T자 연필이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중간에 네. T자 연필 중간에. 요거네요. 네, 그거 그냥 그렇죠.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톡. 누르면 오. 여기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뜨게 되는데 여기 사진 제목이랑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 해봐요 촬영이라고 좋습니다. 일단 해봐요 촬영이라고 여기 들어가고 적어봤죠. 있네요. 네. 그리고 다음 설명란 아래쪽은 지금 일자로 나와 있는데 네. 이건 전체 다 삭제를 해서 내용을 뭘 쓸까요? 출연자들과 함께? 뭐 네. 어떨까요? 네. 즐거웠던 날 출연자들과 함께 연자. 아, 또 이렇게 하면 쓰고 싶은 게 많아져. 아니, 진짜 그, 지난번 흘러갔던 그 출연자분들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자, 지금 입력이 됐어요. 오, 입력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냈고요. 근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네. 자, 일단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글자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오, 위치 선정도 돼요? 그렇죠. 오.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려면 왼쪽에 보면 다섯 칸이 보이는데 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 또 이건 아래쪽. 오. 그렇죠. 이거는 또 위쪽. 위에. 오, 일로 갔습니다. 오. 그렇죠.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거 해볼게요. 오, 위아래로.
네.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의 위치를 다양하게 변동이 가능해서 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누른 다음에 완료. 그 다음에 뭘 누르면 될까요? 여기서 플레이. 이렇게. 저장. 저장을 해야죠. 그렇죠. 저장을 안 했네. 다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나 꺼냈네요. 네, 잘하시네요. 하시겠는데요? 자,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톡 눌러 볼게요. 톡. 네. 그럼 끝난 거예요. 어? 끝났어요. 너무 쉬운데? 아, 나 할 수 있어요. 야,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이거 저 지금 편집한 대로 그럼 핸드폰 휴대전화에 이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영상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이야, 근데요 여기서 또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아니, 거야? 아니 나 혼자 보지 말고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아까 오미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게 그러셨잖아요. 보내고 싶거든요. 네, 얼굴 나오신 분들께도 보내드리고 싶고 요거 보내드리는 거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지금 바로 신나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네? 바로요? 신나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만드신 스토리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요. 네? 공유 버튼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거 톡 눌러볼게요. 네, 톡.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들이 뜨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시다가 뭐 깨톡, 뭐 그런 건 SNS 메시지 등 원하는 거 선택하셔서 그냥 보내기 톡 누르시면 끝납니다. 메시지로도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고 뭐 다 되네요. 블루투스로도 그렇죠. 저 공유할 수 뭐든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죠. 정말 그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